다른 사람 다 이쁘다는데 왜 지만 그러는 거야 지만? 운동을 갑자기 시킨대. 어? 내가 하면 얼마나 좋아 예뻐가지고. 어? 생각해보니까 알맞네 진짜. 어? 대한민국! 아 형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니 이밤중에 무슨 일이야? 와이프랑 또 대판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어? 아주 저 얘가 그 남들보다 뭐랄까 그 약간의 천재성이 있거든요. 근데 뒤집기도 남들보다 엄청 빠르고 던지는 힘도 엄청나고 그리고 키랑 몸무게도 상위 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막 운동시킨다고. 아 근데 우리 돈이 데리고 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예쁘다고 난리예요. 아역배우 시키라고. 오 예뻐. 그러니까 저는 아역배우를 시켜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부딪히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지금. 형님 왜 웃으세요? 저 되게 진지해요 지금. 우리 딸들도 그랬어. 형님 딸도 천재예요? 우리 첫째 딸이 아기 때 하이 파더 이러길래 천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영어라곤 하이 파더밖에 몰라. 아 그 둘째는요? 둘째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들려주면 좋다고 해서 비싼 교재 사가지고 들려줬거든? 한국어도 잘 못해 영어도 못해. 그걸 연계국어라고 하지. 예? 그리고 셋째 넷째는 하도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걸그룹을 시켜야 하나 했는데 지금 알지? 내 얼굴에 머리만 길어. 아, 예, 죄송합니다. 세윤 씨, 벌써부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아이들은 무엇보다 정서가 제일 중요해. 알았어, 내 정성은 누가 챙겨주나. 세윤 씨, 명심해. 아이들한테 몸가를 가르친다는 건 집안에 와이프랑 자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둘째 생겨. 안 돼, 씨. 안 돼. 가. 가, 너 뚝뚝 가. 가. 가기로. 여보, 그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너무했지? 아니야. 나도 막 뭐가 쉬었었나 봐. 우리 도훈이 아직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지 뭐. 그냥 우리 도훈이 착하고 건강하게만 키우자. 우리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도훈이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맞아. 도훈아, 엄마 아빠가 욕심 부려서 미안해. 도훈아. 엄마 아빠 서로 완전 사랑하는 사이다? 뭐? 못 믿겠어? 아이 그럼 어떻게 오케이 오늘 뽀뽀만 보여줘. 뽀뽀만 뽀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아이 뽀뽀 안 된다. 아이 부끄럽게 쓱 또 와요 또 쓱 또 누나 엄마 아빠 뽀뽀 사랑하는 만큼. 세윤 씨 그러다 둘째 생겨. 둘째 생겨. 아니 어허! 오케이. 뭐야? 들어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들어와.